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 정말로 기다렸던 아이들, 가성비 짱 좋은 아이들 먼저 소개합니다. 아, 화분 먼저 하기 전에 오늘은 요런 아이들을 소개해. 아이야 공방, 미공방, 직사각형. 네, 그리고 예음분, 노을분 소개하는데 그 전에 구독자님들 다육이 구매하셨어요? 흙을 터러 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흙 사요? 화분도 사요? 아유, 오늘은 화분만 구매하시면 자, 6만 원 이상 구매 시 쑥쑥 2kg짜리 5천 원에 판매하는 흙을 드립니다. 12만 원 이상 구매 시 5kg짜리 현재 만 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24만 원 이상 구매 시, 자, 쑥쑥이 10kg짜리. 예, 맞습니다. 그리고 택배비는 제가 쏩니다. 지렁이 은가토가 들어간 상토를 베이스로 하고 나머지 13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저희가 화분 영상 뒤에 이어갑니다. 깔망이요? 어디서 팔아요? 아이고, 누가 줍니다.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트 구성이 진짜 짱 좋아요. 이렇게 갈까요? 아이고, 세상에. 자, 오늘은 듣도 밑도 끝도 없이 내 말만 듣고 일단 사요. 자, 모듬 세트 구매합니다. 요런 화분 저희 이제 이화랜드에 오셔서 많이, 아이고, 직사각형 이런 거 모듬 심기 하기 좋더라. 그리고 이렇게 심기 참 좋은데 왜 직사각형을 안 만드나 몰라. 자, 직사각형 하나만 갈까요? 자, 요렇게 직사각형 우리 집에 오면 루비턴트 있잖아요, 춥스철화 있잖아요, 도테랑을 지는 심어놓고 화분을 왜안 팔어? 자, 직사각형 분이고 사이즈는 이렇게 됐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사이즈 갑니다. 13.5는 여기 세로 길이를, 아이고, 14나 되네. 그리고 또 여기는 이렇게 10.5. 어머, 그래요. 자, 그리고 높이는 10cm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짜잔, 짠, 짜자잔, 짠. 하우스. 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는데, 자, 직사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방을 공개하기를 꺼려 하시면 이화공방이라고 제가 붙입니다. 이 화분은 직사각분이라고 주문하시면 되고, 하나 만 원이고요. 이렇게 여섯, 아싸야, 아싸. 이 기회에 여섯 개 구매하시고자 하면 6만 원. 쏙쏙이 하나면 충분히 심습니다. 루비턴트? 아이고, 제가 하나, 둘, 세 포트, 네 포트, 다섯 포트. 루비턴트는 다섯 포트 만 원짜리가 있는데 영상이 한 번도 안 하죠. 자, 춥스는 저희가 만원 판매하는데 철화는 대부분 이렇게 기럭지가 있잖아요. 아이고, 정사각형 원형에 심으니까 안 어울렸어요. 직사각분에 심으시길 바라요. 한 개만 원입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하시고, 아니야, 나는 직사각형 분이 구하기 어렵더라. 그러면 여섯 개 하셔요. 자, 그다음에 도테랑이요. 이쁜지는 아는데 합식하고 싶은데 하나는 외로워, 둘을 심고 싶은데 직사각형 분에 심재하시기 바랍니다. 자, 13.5 크기는 조금씩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0.5에서 1cm 정도는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길이가 13.5, 세로 길이가 10.5, 그리고 높이는 10cm. 자, 요게 나는 하나는 만 원이요, 여섯 개 하시면 6만 원입니다. 아, 세 개만 할 수도 있죠. 세 개는 3만 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화분. 아이고, 깔끔하고 이뻐라. 식재도 안 했어요. 왜? 눈으로 봐서 다 아는데 뭘 식재해. 흙도 좋네, 그죠? 흙도 좋네. 사이즈 갑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사이즈는. 자, 9 맞죠? 9 곱하기 9 맞죠? 그리고 높이는 11.5cm. 자, 요렇게 놓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쁘게요? 자, 어머, 꽃 색깔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네, 그죠? 자, 이 미공방이라고 하는데 정확치 않는 거는 제가 이화공방이라고 합니다. 자, 미공방 사각 9 곱하기 9 곱하기 11.5는 하나 7,000원, 세 개는 21,000원, 가격은 1,000원 깎아요. 아유, 아니야. 쑥쑥이 드리잖아요. 자, 그 10개 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7만 원이에요.
10개로 이렇게 나랍이 세우시겠다 그 말이요. 그리요. 그러면은 7만 원입니다. 10개를 나래비로 세우시겠다. 그리요. 그러면 7만 원. 6개만 해도 얼마예요? 3, 6, 18, 아니, 6, 7에 42, 4만 2천 원. 예, 9개 하신다고요? 7, 9, 63, 6만 3천 원. 9개 6만 3천 원입니다. 그거는 미공방 사각인데, 3개 달라, 6개 달라, 9개 달라 하셔요. 자, 아유, 세상에, 이쁘다, 이쁘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희아 공방이라고 해서, 시옷, 분 비슷하네, 그죠? 아이, 비슷하다고. 아니에요. 자, 희아공방분이고, 큐빅 원형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세개 세트로 묶어봤어요. 베이지 계열, 이거는 녹색이죠? 그리고, 붉은 계열은 세상에 수량이 없어요. 없어요. 자, 나는 하얀색만 세개 하시겠다고요? 하나는 2만 원, 세 개는 6만 원입니다. 여섯 개는 12만 원. 왜 제가 6만 원 세개 사라고 권해드리냐면, 아이고, 쑥쑥이 실컷 심어. 누가 지금, 다육이는 저기, 구매하셨지요? 흙 털어 받았지요? 화분 샀어요? 그랬더니 또 뭘도 사요? 깔망도 사야지, 흙도 사야지. 세상에, 그 좋은 옥을 화분만 사면 공짜로 준대요. 자, 희아공방 분이고, 큐빅 원형이에요. 그냥 희아공방이라고 하시고, 3개 달라, 6개 달라 하셔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요. 아유, 나는 3개씩도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제가 요 화분 모양이 다른 게딱 하나가 있어서 제가 그 식재했어요. 아까 요 화분 미공방분이고 정사각형 3개, 그럼 2만 1000원이지요? 요거 만 원짜리 2개, 그러면 얼마예요? 3만 원? 4만 1000원 맞잖아요. 4만 1000원? 요 하나 2만, 그죠? 그럼 6만 1000원. 자, 모듬 세트는 6개 이렇게 배송을 받고 6만 1000원이잖아요. 왜 6만 1000원 맞춰요? 흙을 들이려고 합니다. 흙을 2kg짜리 받으면 충분히 심고도 남습니다. 남아요? 안 남아요? 모자라요? 에이, 모자라지. 모자라면 소리마저 좀더 넣으면 되지, 그죠? 자, 모듬 세트는 6개에서 6만 1000원에 가져갈 수 있고, 오늘은 늘 가격대가 저렴한데, 어디, 저희는 뭐 도엔도, 휴식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 낑길 데가 없어서 제가 이 아이들만 모아서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자, 구독자님들 오늘은 모듬 세트 구매하는 날. 예, 아이고, 자, 제가 그러면 여기 한 번만 더 소개합니다. 여기는 저희가 그 하우스의 맨 후면에 아파트로 치면 베란다 같은 공간이 나왔어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육이 화분 전문점 이화랜드. 문자로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이렇게 있냐고요? 자, 맨 끝에 파크분, 휴식분, 락분, 그 다음에 여기도 락분, 그리고 노을분, 그리고 도엔도분, 신영웅 집. 무지무지 많습니다. 무지무지. 자, 구경 오세요. 놀러 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이화랜드요. 다육이 무진장 많습니다. 화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또, 다육이 사고, 화분 사고, 흙은 공짜로 받아서 식재하면 다람처럼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쑥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영상 이어갑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화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나나나나나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이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토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충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만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만 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저처럼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흑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흑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흑, 그렇게 좋은 창흑 한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어머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물에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따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